트위치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맞짱 토론 5회차를 맡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감점을 해주시고 이를 투표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중 가장 화룡점정인 군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지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피다리 아저씨 이타경 농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안한 눈빛 맡은 이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농객님들. 고려대학교 카더가든 건대 입구 꿀주먹 김영준 농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요번 토론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너를 맡은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목소리 잘 들었고요. 오늘 토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제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님이 부른 이 너를 위해란 곡 굉장히 뭐문 남성들의 노래방 애창곡이죠. 그중에 이그 악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악보를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내 거친 생할때 가장 높은 음으로 이 노래를 가창을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구절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너 라는 구절보다 훨씬 더 높은 음으로 내 거친 생을 부른 것 자체가 이 곡의 사비 부분 중 가장 화룡점정인 구가 단연코 내 거친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음악에 있어서 음정이 높을수록 그 가창력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현우 동객님, 무반주로 한번 불러주시죠. 자신 없어요? 내 거친 생각과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민우 농객님, 당신은 고음충입니까? 아닙니다. 네, 일단 저는 심박은 아니고요. 1번 자료 빌드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탁 농객님 1번 자료 한번 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눈빛, 말이 참 슬퍼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심리학과 연구실 슈퍼컴퓨터로 저희 학생들과 이제 현대인 불안장애에 대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분석 의뢰한 결과입니다. 불안장애는 최근 10년 사이 병원을 찾은 환자가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흔히 볼수 있는 정신질환이 됐다. 그러나 실제 환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안한 눈빛이라는 그 어구 자체가 현대인의 패시브예요. 이 불안한 눈빛이라는 어구는 현대인,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고질병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좀 아주 감성적으로 표현한 화룡점정? 이제 메타포라는 것이죠. 당연히 불안한 눈빛이 화룡점정이라는 겁니다. 이타영 씨, 그 슈퍼컴퓨터 어디 있어요? 어디겠는 마음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하시죠. 네, 어이가 없었어. 네네네, 좀 네, 일단 뭐두분 무지성이네요. 다좀 음악 그리고 문학적인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 1번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김영준 동기님의 1번 자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논리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가사를 잘 보시면 내 거친 생각 그리고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너의 시점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내 거친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무제한적이고 전권적이다. 마치 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체로 화룡점정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당신도 군국주의를 옹호합니까? 옹호하지 않습니다. 왕권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 굉장히 민주주의입니다. 역시 더민주답네요. 아니요, 저 러블리즈 영민주요. 전 김민주 팬입니다. 전 네. 블랙핑크요? 일단은 뭐이 자료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었던 일병의 거친 생각입니다.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짝대기 두 개를 달고 있는 저 일병은 안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거친 생각을 표출했고 그걸 본 병장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또 다른 일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정근 일병의 거친 생각이 기사화됐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이면 이런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이 거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병의 거침없는 소신 이것을 저는 긍정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 당신은 군부독재를 옹호합니까?
아니요, 저는 영어 캠프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야,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너 슈발 미필이잖아. 전 미필이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저 군부 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땅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겠다? 당신 유승준입니까? 김영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닮아서요.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닥쳐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료 하나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타강 동객님의 자료 제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자료 올려주시죠. 역대 최초로 GIF 움직이는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는데, 김영준 동객님 애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지금 저분 눈빛이 어떻죠? 굉장히 날카롭네요. 아주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불안하다 라고 하면 눈빛이 마구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눈빛의 흔들림, 즉 동공 지진을 이용해서 우리는 동체 시력의 영역까지 자신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비로소 불안함이 극복이 되는 것이죠. 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구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타경 농객님,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애니메이션 짤은요, 김민우 농객님께서 새내기를 들어왔을 때 예쁜 여자 있나 없나 찾는 눈빛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자료조사 잘못하셨고요. 저건 불안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눈빛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당연히 불안하죠. 상대가 김민우인데. 인정하시죠? 네, 마치 새내기들의 도망갈 곳을 찾는 불안한 눈빛과도 같다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거 화장실에서 똥 마려울 때 변기 찾는 건데요? 자, 김민우 농객님 자꾸 제 인신공격을 하기에 가져왔습니다. 인신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니, 자, 첫 번째, 인신공격을 한 갈비. 적이 없는데 뭘 인신공격을 해?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탐욕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뭐 네. 아래 위로 저희 뭡니까? 몸에서, 그거 네. 아니죠? 예. 아, 발언해도 아, 되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네, 일단 실피 축하드리고요.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 아주 안 좋은, 몸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김민우 농객님이 모두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두 증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즉, 거친 생각입니다. 2번 자료 보여주시죠. 2-2번입니다. 2-2번 자료. 옆에 붙여주시죠. 김민우 농객님이죠, 저거. 발기부전에 관한 자료는 안타깝게도 직접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로 확실히 알수 있죠. 당신의 그 거친 생각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슬픈 구절이 어떻게 활용점정이 될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김영준 농객님이 인신공격을 언급하셔서 안할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가져왔어. 뭐 당신 사골국 장사해? 왜 오른쪽 이거 허벅지를 아니잖아. 올리면서 중요 부위를 공개할랑 말랑 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저거 뭐 하의도 깔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어필하는 중입니다. 남성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영준 농객님의 사상 잘 파악했습니다. 이타강 농객님 다른 자료 제시 있으십니까?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계신 신경심리학자 파브리키우스는 이 노래의 가사를 2018년 재규정한 바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조종하는 뇌. 이미 그걸 지켜보는 너라는 어구는 그걸 조종하는 뇌라는 어구로 대체된 것이 학교의 점심이에요. 독창적이고 유익하며 심지어 웃기기까지 한 뇌가 얼른 이제 김영준 농객님도 대세의 흐름에 올라타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문외죠, 이미 문외. 인신계를 끝낸 지가 오래죠? 김영준 씨 문외입니다. 오늘 좀 빡세시네요. 김영준 씨 네, 제가 대답하시죠.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발언하세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는 뇌를 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뇌의 중요성, 저희 중에 지성이 있는 놈이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책인 것 같고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뭐 제가 세대가 교체가 된 거,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저분이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거친 생각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안한 눈빛은 갈 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한 형님, 뭐예요? 눈빛은 이제 나와 너를 이어주는 그런 연결다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막스 플랑크 연구소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네, 말씀하시죠. 당신은 문외충입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저희는 지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처음 알게 된 소식 네. 감사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의 모토 중 하나가 지성과 야성을 겸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성은 어디 빼앗겨서 야성만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통을 그렇게 자주 까시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동이 또 다른 자료 제시 있으십니까? 아, 네. 그러면 3번 자료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3번 자료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시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저 사진 뒤에 보면 굉장히 아주 거친 생각을 유발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걸 보는 그 당신의 그 거치디 거친 생각, 그리고 고양이에게 들킨, 주인님에게 들킨 그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모두 우리 주인님께서 지켜볼 때 마음이 아픈 그런 불완전한 좋지 않은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노래 구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까? 김영준 씨? 네. 저거 재밌어요? 고양이 좀 얼른 치워봐요. 생각이 거칠다 못해 불순하네요. 네, 그렇죠. 안 좋은 겁니다. 저만 쓰레기가 된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자료 제시를 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타격농객님의 불안한 눈빛이 이 배경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옆에는 바닷가인 것 같은데요. 뭔 노래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신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약간의 그 앞머리 쪽에 탈모 증세까지 노출하면서 바닷가에 나와 계신데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눈빛이 배경하고 전혀 어우러지 않고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분열을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가관입니다. 그 노을진은 이 앞에서 눈알 뒤집어 까고 있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한 그 당혹스러움을 전달하는 이러한 불안한 눈빛이 과연 화룡점정일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어느 정도 해명을 해명이 아니죠. 네, 얘기를 사과하죠. 드리면 자료 다시 띄워주실래요? 일단은 두 모습에 좀 불안한 눈빛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불안한 눈빛이 맞고요. 아까 이제 동체 시력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저건 동공이 빠르게 움직이다 못해 안 보이는 거예요. 자료 제시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료 띄워주시죠.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4번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불안한 눈빛이 가진 진짜 힘은 자연계 속성이에요. 자연계 속성. 보통 이제 동공 지진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불안한 그 눈빛이 이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구 반대편에 지진을 발생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불안한 눈빛과 이 어구가 가진 잠재력과 파괴력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한다. 그걸 지켜보는 자연재해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불가항력이에요. 거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태영 씨, 네? 지진이 저 사람 때문에 났습니까? 지금 지진이 배우님 무시하신 거예요? 지진 씨는 대장금 굉장히 즐겨 맞고요. 저분 신동엽 아닙니까? 아니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입니다. 네, 그럼 제가 자료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남자의 표류기를 그린 저 문학 작품입니다. 저 흔들리는 옹졸한 눈빛 좀 보세요. 눈빛이 흔들리다 못해 눈이 짜부러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저 해당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타투를 몰래 했다가 엄마한테 후드려 맞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눈빛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불안한 눈빛,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저희 교육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타투하면서 두드려 맞을까봐 걱정하는 저 불안한 눈빛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문학 작품에 항상 긍정적인 주제만 다룰 수는 없어요. 이 현대인의 불안함. 제가 1번 자료에서도 얘기 드렸죠. 그걸 담는 게 문학인 거예요. 이태양 씨? 네? 당신 마마보이입니까? 저 아빠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양 씨, 어머님이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마마. 얼마 전에 본인들이 졸업한 연구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김영준의 거친 생과 손치현의 불안한 눈빛, 김영현의 그걸 지켜보는 용이라는 작품인데요. 김영준 씨? 저한테 뭔 생각했어? 거친 생각 아닙니다. 야한 생각입니다. 불순하네요. 거칠 전 이거 절대 거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한 생각을 했죠. 요즘 좀 논란이 있겠네요. 논란이 좋습니다. 늘 있는 토론이죠. 본인의 자료를 보고 본인이 웃으면 안 되죠.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전 불안해서 그래요. 이 불안한 눈빛, 사람의 눈동자. 이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수 있다. 생각을 읽을 순 없지만 눈빛은 읽어낼 수가 있죠. 가령 저렇게 마약 탐지도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혹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가 있죠. 불안한 눈빛은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이타영 씨,
VIP한테 혼쭐나고 싶어요? 저 커피 TOP 마십니다. 저 VIP 이기입니다. 저 YG 주주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에 오른쪽 오토바이를 봐주십시오. 저 거친 생각에서 나온 거친 주행, 그리고 저 거친 위치,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불안한 눈빛 좀 보십시오. 이미 간 거예요, 저거. 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뭐죠? 정의입니다, 바로. 확실하게 찍힌 저 정지선, 민중을 지키는 저 든든한 등짝, 그리고 저 가시성에서 우리는 가사에서 또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걸 지켜보는 너를 사진을 통해 표현한 현대 예술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바로 자료로 좀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만, 지켜보는 것이 스토킹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토킹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앓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 중에 일부죠? 김용준은 스토커예요. 저런 식으로 남들을 지켜보는 너, 당신,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자, 반론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민호 농객이 굉장히 위험한 주제를 건드리신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착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알수 있는 큰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밝은 곳, 그리고 CCTV의 유무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CCTV,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좀더 안전하게 꾸려나가고, 밤에도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있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는 너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스토킹이 아니에요. 당신 그거 피해망상이야.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 코로나 시기에 되게 유명한 그 테스트죠. 뇌구조 테스트입니다. 이타경 씨, 정확하죠? 아까 마마보이, 김영준 씨는 욕정에 가득 차 있죠. 이 거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김영준 님의 내적 모순이 밝혀진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농객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네, 해당 자료 보시면 저의 생각의 가장 중심부, 제일 중간에 뭐가 있죠? 생각 없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친 생각, 그딴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저 욕정 뭐예요, 욕정? 본능입니다. 생각 아니에요. 생각 없거든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성욕이 없습니까? 있다고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자료 띄우면서 두분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영주 씨 마지막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해당 자료 보시면 자, 첫 번째 감자 씨고요. 두 번째 피들스틱님이고 세 번째 바로 접니다. 가장 먼저 저 거친 생각, 어떤 걸 보면서 거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윽고 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제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 구절이 어떻게 그 구절이 이 중요한 사비에 화룡점정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자면 노래 제목이 뭡니까? 너를 위해요. 누구? 그걸 지켜보는 너를 위해.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저맨 밑에 본인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여자예요? 아니요, 머리 길때 사진입니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김영준 씨? 이슬기 씨가 SNL에서 이정희 의원을 패러디한 거 알고 있습니까? 내적 모순의 사나이였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빛이 불안하네요. 자, 모든 분들의 자료 제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가자! 오늘 1등을 공개합니다! 뭐야? 와! 지렸다! 와, 지렸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전 좋습니다. 박빙이었다. 와, 박빙이다. 와, 이 정도 차이 오랜만인데? 와.